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본격적인 개화 시기를 맞아 이달 말부터 지역에서도 봄꽃 축제가 이어집니다. 오는 30일부터 사흘 동안 여수 영취산 일대에서는 제26회 진달래 축제가 열려 산신제와 산상음악회, 시화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어 다음 달 7일 한려동 벚꽃길에서는 지역 청년들과 주민들이 직접 마련한 벚꽃 소풍 행사가 펼쳐집니다. 광양 지역에서 기후변화 지표종인 두꺼비의 로드킬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칩을 전후해 산란지로 이동이 시작됐는데요. 대책은 없는지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진상면 비초마을 앞 도로입니다. 두꺼비가 산란지를 찾아 위험스럽게 도로를 가로질러 갑니다. 하지만 올해만 이 도로에서 280여 마리, 지난해도 300마리가 넘는 두꺼비가 로드킬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초 생태 통로가 만들어진 곳은 상대적으로 로드킬 피해가 적어 환경단체는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생태 통로의 추가 조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난 로드킬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꺼비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 통로 조성인 시설이 좀 들어와야 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여기 광양 비평저수지 곳곳에는 두꺼비 무리와 알이 발견돼 주요 산란처로 확인된 만큼 보호 대책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섬진강을 포함해 광양 지역의 두꺼비 서식지는 모두 21곳. 이 가운데 절반 지역에서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환경부와 협의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나 또 그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좀 해서 그 좋은 방안을 또 한번 좀 강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후변화 지표종으로 떠오른 두꺼비. 해마다 반복되는 로드킬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심사 작업을 본격화합니다. 전남도당은 어제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8명의 위원으로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당 지침에 따라 후보 자격심사와 경선관리 등 지방선거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도당은 또 이날 재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탈락 후보들의 이의신청 접수와 재심사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총장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휴직 등 신변을 정리한 뒤 이달 안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며 교육감은 정당 소속이 아닌 점을 언급하고 선거에 들어가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만채 교육감의 도지사 출마가 가시화함에 따라 현재 교육감 후보로 진보교육감 단일 후보인 장서공 전 전교조 위원장과 고 전 총장 등 두 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의 도지사 선거 출마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은 원내 일당을 지키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의 출마를 최대한 자제시키고 출마할 현역 의원 수도 원칙적으로 두 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계호 의원은 중앙당의 입장을 이해하고 출마 자제도 요구받고 있지만 지지자들의 출마 요구가 크기 때문에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 청사가 577년 만에 신축 이전했습니다. 여러 차례 증축에도 불편이 많았던 공무원들도 말끔한 신청사를 구경 나온 주민들도 한마음으로 기뻐하며 고흥군의 제2의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흥군이 한창 개발 중인 고흥읍 남계택지에 새 청사를 건립해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군청사가 이전한 것은 1441년 현 위치에 청사가 들어선 지 577년 만입니다. 신청사 건축의 지향 가치도 옛 청사의 정통을 계승한 사람 중심의 복합행정문화 공간입니다.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개청식에는 만여 명의 군민과 향후 초청 인사들이 참석해 미래 천년을 향한 제2의 도약을 축하했습니다. 577년 동안 지역민과 함께 호흡했던 지방청사의 터를 역사의 흔적으로 남겨두고 이사를 하게 되었고 조상님과 하늘에 보였습니다. 지금껏 군청사는 1985년 건축 이후 7차례나 증축이 이루어졌지만 신청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비좁고 낡은 청사에서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불편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청사에서 근무하던 500여 명의 직원들은 신청사에 입주하는 발길이 가볍기만 합니다. 깨끗하고 새로운 신청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사 건립에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47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행정동은 고흥의 높을 곳자를 형상화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창구가 될 의회동도 함께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국민들의 성원과 응원의 일면 오늘의 사람 중심 열린 행정의 명품 청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지방 분권 시대를 맞는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고흥군청이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예산 7억 5천만 원을 들여 관내 저소득층 노후 가구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붕 수선과 난방 공사 등 집수리를 실시한다며 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맺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에도 노후 정도에 따라 가구당 최대 900여만 원을 지원해 120여 곳에서 주택 개량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봄 제철 과일의 대표는 딸기입니다. 강진에서 생산된 딸기가 첫 수출길에 올랐는데요. 새콤달콤한 맛으로 수출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의 한 농산물 공동 선별장입니다. 말레이시아로 선적할 딸기를 크기별로 포장하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에 시범 수출한 이후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수출 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쪽에서는 인보이스를 많이 내는데 저희는 그 물량을 못 맞춰줄 정도로 좀 많은 물량이 들어와서 추후에 더 많은 농가들을 모집해서 수출 딸기 양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딸기는 성수기인 설 명절 이후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수출이 가격 지지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750g 한 상자 수출 단가가 만 원 상당으로 현재 국내 시세의 두 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에서의 뭐 단가가 하락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수출은 단가가 지속적으로 같은 가격에 나가다 보니까 농가 수익 면에서는 훨씬 이롭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강진 딸기의 수출 성사는 꾸준한 품질 개량과 공동 선별장 같은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됐습니다. 그 수출을 위해서는 규모화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 선별장이 운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뒤늦게 수출에 뛰어든 강진 딸기. 뛰어난 당도와 맛으로 동남아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43억 원을 투입합니다. 광양시가 올해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43억 원의 예산으로 1,600여 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특히 올해는 맞춤형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실버 건강 도우미와 주차 단속, 경로식당 급식 도우미, 보육시설 봉사단 사업이 새로 신설됩니다. 전남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32개 산단과 68개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조사한 결과 349개 기업에서 2,300여 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54%는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이었습니다. 직종별로는 생산직과 단순 노무직이 1,500여 명 부족했고 최근 투자 유치가 활발한 함평과 나주, 강진 등의 인력난이 심각했습니다. 여수시가 1학기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각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식품비를 소급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당초 2학기부터 예정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1학기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1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 13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이 지연됐던 여수 지역 11개 고등학교에서도 1학기부터 무상급식 혜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수시는 다만 새학기가 이미 시작된 점을 고려해 각 가정에서 우선 식품비를 납부하면 예산이 확보된 이후 학교를 통해 납부한 금액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지역 항만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는 12일부터 여수항과 국동항 인근 바다에서 과속 운항을 하거나 불법으로 조업하는 선박을 상대로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항만 내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와 해양 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해당 항만에서는 모두 13척의 선박이 과속 운항과 불법 조업으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광양시가 안심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모집에 나섭니다. 에서 무난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름이 끼어 있기는 하지만 구름이 끼어 있어서 어제만큼 맑은 하늘은 아닌데요. 그래도 구름 덕분에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를 보이고 있고요. 광주는 5.1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낮까지는 구름만 끼겠지만 밤부터는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지방과 경남 해안지방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 산간지방에는 또다시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 있고요. 차츰 남서 쪽에서는 먹구름이 다가와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 내일 새벽에는 서울에서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2.2도, 부산은 6.6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10도, 광주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